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성웅 차장의 종목부터 볼까요? K웨더를 시작으로 KNR 시스템과 한섬, 효성 TNC, 파인앤팩 이렇게 다섯 가지 가져오셨고 반종민 소장의 픽은 BHI, 파라다이스, 덴티움, 레고캔바이오, 드림 시큐리티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 10가지 먼저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생겼다 혹은 지금 좀 매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어떻게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질문을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답을 해주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 시작을 해봐야겠죠? 오늘 이성웅 차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가겠습니다. K웨더, 신생 종목을 가져오셨습니다. 네, 우선 지난달에 좀 2월 20일 날 상장을 한 기업인데 네. 근데 상장한 어떤 그 이유가 가장 큰 부분이 이 사업 모델에 대한 특례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K웨더 같은 경우에는 기업 명에서 아시다시피 이 우리나라 기상 빅데이터 이 부분의 그 플랫폼을 갖고 이 제품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 모델을 추구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만큼 이제 생소하지만 뭐 재밌고 그리고 이 좀 접근하기가 좀 편한 그런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기상 이 빅데이터를 통한 이 고객사도 좀 3만 개 이상까지도 그전에 확보를 한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 1997년이죠. 우리나라 한국 기상 정보로부터 이제 민간 사업자로 바뀌면서 이쪽에 대한 데이터와 고객사에 대한 부분의 업력이 굉장히 좀 뛰어나기 때문에 이 K웨더에 대한 관심은 상장 전에도 정말 재밌는 기업으로서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상장 이후에 주가가 큰 힘을 지금 못 쓰고 있긴 하지만 뭐 큰 힘을 못 쓰는 게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보다는 이 거래량 그리고 최근에 이 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급 쏠림 현상으로 약간의 좀 관심은 뒤에 있는 현재 상황이지만 이 수익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올해는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도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마무리를 해주셨어요. 좋아요. 자, 첫 번째 K웨더 지난주에 상장한 신생 종목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강조해주셨고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 첫 번째 원전주 가져오셨는데 오늘 원전주들이 좋은데 원전주들 정말 잘 갈 수 있을까요? 일단 가긴 갈 것 같은데 상승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은 항상 네. 열어두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BHI 경우에는 계속 좀 주목을 하실 수 있는 게 오히려 지금 빠른 걸 좀 원하신다면 BHI 쪽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최근에 이슈가 나온 게 뭐냐면 주요국에 대해서 20개국 중에 17개국이 원전을 좀 지지한다는 내용도 있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에 따른 그 사우디의 1,400억 규모의 그 수주도 지금 내용이 나와주면서 오늘장 좀 흐름들을 좀 강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BHI의 경우에는 발전 그 산업 설비 생산 업체이긴 한데 작년에 실적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네. 원전과 HRSG에 따른 그 실적 때문에 퀀텀 점프를 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난 5일 때는 2천억 원 규모의 LNG 그 복합 화력 발전에 대한 설비 계약을 체결을 했다 보니까 올해에 대해서 실적이 굉장히 좀 많이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최근에는 또 대우건설과도 475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올해 3조 3천억 규모의 원전 일감 등을 좀 정부에서도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반했을 때 이 BHI 쪽에 굉장히 좀 수급적인 흐름들이 더 좋아질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게다가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최근에 2월 22일 때 그 시간의 매매로 8,230원의 매도 물량이 좀 나오긴 했는데 지금 현재 뭐 8,230원의 매도 물량이 나왔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위쪽에 대한 매도 물량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땡. 네, 알겠습니다. 반 소장님 너무 급해요. 천천히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숨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원전 관련 종목들 단기적으로 좀 수익 더 보시려면 BHI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자, 다음 이성웅 차장님 두 번째 바로 갈게요. K&R 시스템 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뭐 지난주에 상장한 이후에 상장 전에도 많이 관심 받았던 그런 네. 기업이고 최근에 이제 그 이재용
삼성 쪽에서 이 로봇에 대한 관심 안에 표현을 하기 시작하면서 로봇 관련주에 대한 상승뿐만 아니라 로봇 IPO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쵸. 그만큼 이제 KNR 시스템에 대한 기업 가치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상장한 이후에 변동성이 좀 제한되는 과정에서 매수 관점으로 한번 좀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 유암 로봇에서는 유일한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경쟁사들 같은 경우에도 미국 기업들이 이 유암 로봇 시장에서 지금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제 KNR 시스템 유일하기 때문에 그래도 고객사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독점적인 이 시장에서의 확보는 국내에서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리뉴 액추에이터 개발과 함께 로봇 사업에 대한 확장 부분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이 부분을 시장에서 높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현대차그룹, 뭐 포스코기열사, 뭐 LG 넥스원 여러 이 전반 기업들의 스펙트럼도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네. 이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우리나라 안에서 유암 로봇 시장이 좀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는 KNR 시스템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2021년까지는 이 흑자 네, 여기까지 신규 상장주들을 좀 많이 가지고 오셨네요. 이소웅 차장님의 두 번째 종목까지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두 번째가 파라다이스 가져오셨잖아요. 유튜브에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아라님께서 파라다이스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오랫동안 물려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라고 주셨는데 구체적인 가격은 알려주시진 않았어요. 아, 일단 얼마에 들고 계셨는지 좀 알아야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은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 첫 번째 포인트가 작년 영업이익이 1,400억 원 정도 기록을 했는데 전년 대비 한 1,20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실적에 대해서는 코로나 이전에 좀 어느 정도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살펴볼 게 뭐냐면은 과연 이 카지노 쪽이나 이런 쪽이 계속 좀 그 실적이 베이스가 바탕이 될지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게 지금 뭐 강원랜드든 GKL이든 다 비슷비슷한 흐름들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동사에 대해서 투자 관점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일단은 지금은 뭐 코스피 이전 상장에 따른 내용들이 좀 나와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주총에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코스피 이전 상장을 만약에 진행하게 된다 한다면 수급이 일시적으로 좀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은 만약에 높은 구간에 있다 한다면은 그 추가 매수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 보고 있고 네. 신규 접근으로도 저는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전 상장 추진 때 이전 상장 이슈가 부각되면은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0년 3월 30일 때 파라다이스 글로벌에서 시간에 매매를 좀 진행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13,000원대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그렇게 뭐 크게 높거나 낮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참고를 했을 때는 일단 15,000원까지 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파라다이스 15,000원대까지는 한번 살펴보자 주셨으니까요. 아라님 잘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질문 주실 때는 가격도 구체적으로 주시면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어요. 참고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이소웅 차장님의 다음 종목 알려주시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겠는데 뭐 한성 같은 경우에도 참 작년에 좀 힘들었던 그 구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 소비 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약간 줄어들었죠. 네. 뭐 고물가도 그렇고 금리도 높은 상황에서 이 어떤 전방 패션 브랜드 업체들이 작년에 어떤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좀 생각보다는 좀 낮게 나왔던 그런 상황인데 뭐 하지만은 뭐 한성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은 1,100억 이상까지도 지금 다시 한번 높아지는 현재 구간에서 이 저가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우선 이 한성 같은 경우에는 이 KITH 그러니까 해외 패션 브랜드몰을 이 런칭하면서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가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전 세계 본다고 하더라도 네 번째 진출 국가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아시아권에서는 이번에 성수동에서 오픈하는 게
이 두 번째 오더 패션몰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진짜 매장 수로 환산 시에는 이 매장당 평균 600억 이상의 연간 매출액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물론 이제 뚜껑을 까봐야 아는 거지만 지금 이제 그 기대감이 덜 모아진 상태에서 지금 이제 주가 수준도 지금 크게 반등 여력을 안 주는 부분에서는 조금씩 매수하는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체적인 이제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뭐 시스템, 뭐 타임 이 자체 브랜드의 해외 확장에 대한 시장에서의 관심을 다시 한번 몇 년 동안 억눌렸던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섬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다음 종목으로 이용할게요. 네, 덴티움이고요. 덴티움. 이 덴티움은 치과용 의료기기 분야의 전문 업체인데 그 임플란트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목이 되는 기업이고요. 특히 이제 그 국내 임플란트 시장 점유율이 2위를 좀 확보를 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 중국 등의 24개 해외 법인 조직과 70여 개의 그 유통망을 좀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작년 4분기 때 영업이익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38% 증가를 했는데 이게 그 지난해 때 3분기 때 이연됐던 러시아 매출이 4분기 때 좀 반영이 되면서 굉장히 좀 어느 정도의 재무적인 흐름들이 좋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리겠는데 이 역에 대해서 이제 올해 경우에는 중국 쪽 매출의 성장에 대해서도 좀 기대 이상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덴티움의 경우에는 조정을 받았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1월 중국 수출도 목표치를 좀 초과 달성으로 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 1분기 때 중국형 매출이 전년 대비 37% 정도 증가한 456억 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유입 되고 있는데 작년 코스피 200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지금 샀다 팔았다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의 최근에 이제 작년 11월부터의 주가 흐름들을 봤을 때는 매매 관점으로 좀 체크를 해보니까 대략 한 10에서 11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1만 원 정도, 12만 원 정도 되면은 그때 매수로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덴티움 조금의 조정이 나왔을 때 한번 모아가는 전략, 연기금의 수급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셨고요. 자 다음은 이성욱 차장님의 다음 종목이 효성 TNC 가져오셨잖아요. 네. 효성 TNC 최근에 계속 조정받다가 지난주부터 약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바닥 잡은 걸까요 이제? 저는 다 봤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은 이제 3월에 뭐 중국의 스판덱스 가동률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85%까지 지금 현재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1월 달에 75% 대비해서는 큰 폭으로 지금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 작년 4분기 때 이 중국에서 이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 스판덱스의 스프레드나 그리고 이 스판덱스 수급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만 주가가 올라간 부분을 거의 반납을 했죠.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가동률도 올라가고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이 재고일수도 줄어드는 모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효성 TNC 그러니까 작년 4분기 때 오르기 전에 가격에서 지금 온 상태면은 저는 이제 어떤 펀드멘탈까지 확인한다면 지금 현재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올해 이 스판덱스 뭐 수요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뭐 경기 회복을 기대를 해봐야 이걸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효성 TNC는 그 부분을 감안을 하고 이 생산 능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10만 톤 증가가 지금 춘절 이후에 지금 증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효성 TNC가 착실히 준비하는 점 긍정적입니다. 네, 좋습니다. 효성 TNC까지 자세하게 이제는 좀 바닥 잡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예, 레고캠바이오고요. 레고캠바이오. 이거는 기존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쵸?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ADC 후보물질 전임상 결과물에 따른 미국 아마켓 홈페이지를 통해서 초록 3개가 좀 공개를 됐습니다. 그러면서 미공개된 표적 그 이중 항체의 ADC의 경우에는 LCB36에 대해서 초록이 좀 포함이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CD20과 CD21이라는 표적 ADC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업계에 따르면 동사에 결합되는 케이스는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가 상승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살펴볼 요인이 있긴 한데 기술적 분석과 같이 좀 지분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5만 1000원대 당시 때 쿼드 자산 운용이라는 기업이 3자 배정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때 지금 이 물량들이 아직까지 크게 매도가 되거나 그런 시점을 보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만 1000원대 3자 배정에 따른 물량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달 29일 때는 오리온과 관련된 내용들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오리온에 대해서 그 중국 그 법인에 대해서 5만 9천원에 제3자 배정 나비빌로 좀 정해 29일 날 나비빌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59,000원에서 나비빌로 정해진다 하면은 51,000원대 쿼드 자산 운영에 대해서는 10만 원대 매출 그 물량이 출하될 가능성이 네. 높기 때문에 10만 원까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레고캔바이오도 역시 지난주에 시세 분출했는데 일단은 보유자분들을 위한 설명을 좀 해 주셨어요. 레고캔바이오 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다섯 번째죠? 파인엠텍 말씀을 좀 드리려 하겠는데 네. 오랜만에 지금 스마트폰 이 어떤 힌지 쪽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고요. 네네. 스마트폰 쪽이 이 하향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뭐 폴드블폰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특정 섹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시장에서 수요나 또 이제 제품 업그레이드 신제품 출시에 대한 효과를 주가가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스마트폰 부품주들을 잘 요새는 많이 관심을 얻긴 하지만 네. 그쪽에서 특출난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한테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이게 당연히 파인엠텍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파인엠텍 같은 경우에는 내장인재 쪽에서의 기업으로 좀 인식을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외장인재 사업을 해외 쪽으로도 진출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스마트폰 부품주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주가가 안 움직일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한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내장인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폴드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폴드볼폰이 뭐 점점 두께가 얇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S펜 기능이 많이 없는 그런 쪽의 트렌드로 가는 상황에서 역시 내장인재에 대한 수요 부분은 계속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리올림픽이 이제 7월달로 앞당겨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제품 출시에 대한 부분은 더욱더 빨라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땡! 알겠습니다. 파인엠텍까지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 하나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이죠. 드림 시큐리티 보안주를 가지고 오셨는데 자 유튜브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장민님께서 반 소장님 드림 시큐리티 매수가가 4,200원이고 비중이 10%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아 이거 잘 안 가는데 본전 탈출을 할 수 있을까요? 반 소장님 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라고 하시면서 답을 좀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흐름들은 좀 더 지켜보시고 기다려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추가 매수하기에는 좀 구간을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 지금 4,200원이라고 하셨으니 4,200원대 이상 올라오면은 그때는 차익 실현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보안 솔루션 전문 업체이긴 한데 2017년대 양자 암호 점단 연구 조직은 좀 신설을 해서 기술 개발을 뛰어들었던 이력이 있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양자 암호와 관련된 연관성을 계속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작년 11월 때는 양자키 관리 장비 국내 1호 국정원 보안 검증 통과 이력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이슈에 대해서는 좀 더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그 어느 정도 적정 구간 때는 그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작년 7월 때는 그 드림 시큐리티 컨소시엄이라고 있는데 양자 암호 기반의 우주 사이버 보안 기술 개발 추진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긴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주 항공청이든 좀 어느 정도 연관돼서 흘러갈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네. 이슈를 체크할 때 양자 암호와 우주 항공에 대해서 일부
이후 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아직까지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데드라인을 좀 정해드린다 한다면 2021년 발행 그 전환사채를 보면은 245억 원 정도였는데 올해 이럴 때 풋옵션을 좀 행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그 좀 남아있기도 하고요. 전환가액이 3,896억 원이다 보니까 만기일이 7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전까지 일제히 좀 상승할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드림 시큐리티까지 자세하게 해법까지 좀 알려드렸습니다. 장미님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